안녕하세요 여러분, 호니세탁수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주인공을 한 분 모셔봤는데요. 바로 누구냐면 내일이면 100일이 된 바로 저희 아들 호야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오늘은 호야가 100일을 맞이해서 100일 아이 패션을 보여드리려고 아기 패션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하나씩 구매한 것들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영상을 찍는데 앞서 신생아기 때문에 특별히 사입을 수 있는 옷들이 되게 제한적이더라고요. 안에 베넷 저고리, 아니면 네이, 아니면 우주복, 베이비 수트 딱 이 정도고, 그리고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를 해도 딱히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번에 100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렵게 여기저기서 물건들을 구매해봤습니다. 첫 번째,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범상치 않죠? 되게 옷 피터팬 같은 룩인데, 이거는 제가 인스타 계정에서 발견해서 구매한 조아마켓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. 자체 제작한 상품들이라서 일단 제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, 지금 세트예요. 티셔츠랑 바지 세트로 된 이 칼라, 그린 칼라 계열로 된 걸 구매를 했고, 굉장히 귀엽죠? 모자도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런 느낌이 좋으시면 이 계정에서 막 쇼핑해보는 것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. 두 번째는 얼마 전 유니클로 감사제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. 바지수트예요. 이거는 그냥 바지수트가 아니라 유니클로에서 이걸 산 이유는 에어리즘이라서 구매를 해봤어요. 사이즈는 제가 70 사이즈로 좀 넉넉하게 구매를 했어요. 원래 딱 맞게 구매하면 한 며칠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구매했고요. 저희 호야한테 소라색 이 블루 색깔이 참 잘 어울리죠? 구매를 하면은 정가는 9,900원인데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흰색하고 소라색깔 모두 다 잘 어울린 것 같아요. 아기들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 땀 흡수가 좋은 이 에어리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호야도 마음에 들지? 제품은 이런 제품입니다. 아 좋아. 그 다음 제품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? 굉장히 귀엽죠? 이것도 세트로 된 제품이에요. 이건 동대문에서 구매한 제품이고, 이렇게 나시와 바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입을 수 있는, 여름에도 너무 더우니까 나시 종류로 된 제품이고, 소재도 되게 텐셀처럼 얇은 소재여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해왔고요. 이거는 두 칼라로 구매했습니다. 민트 색깔. 귀엽죠? 민트에 세트를 입어도 되고, 여기 민트색 입을 때 이 라인 컬러 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소개할 옷은 이것도 바디수트입니다. 짠! 너무 귀엽죠? 레글라운 티셔츠 느낌이 나는 이런 바디수트고요. 아예 이렇게 팬티라인까지 있어서 애기들 시원하게 입기 괜찮을 것 같고, 이 옷의 매력은 이런 귀여운 모자로 세트로 되어 있는 바디수트예요. 호야야, 이 옷 어때? 예쁘지? 이 흰색의 민트가 이렇게 패치되어 있어서, 요거는 인스타에 애기 사진 찍을 때 필수로 등장해야 되는 인스타 감성 그 아기 옷인 것 같습니다. 다음 옷은 짠! 네, 이거는 커플 룩으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레귤런 티셔츠랑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입으려고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. 아직 100일이라서 사이즈가 엄청 큰데 그렇지 약간 크게 입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.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100일 된 아기용으로 나오는 옷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약간 루즈하게, 우리 호야도 벌써부터 오버핏으로 연출을 해보려고 이런 레글런티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귀엽지? 그치? 짠! 다음 구매한 거는 이런 바지입니다. 이 바지는 허리 밴딩이고 이렇게 밑단도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항아리 바지 느낌이 나는 그런 귀여운 바지인 것 같아요. 귤인가? 이런 프린트라서 그 남녀 구분 없이 입으면 바로 인형이 되는 그런 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바지는 아까 우리 구매한 나시티 있죠? 이렇게 입고 그 해바라기 선글라스, 애기들 거 귀여운 거 선글라스 끼고 바캉스 가서 사진 찍으면 이건 끝장입니다. 다음 소개할 티는 면티. 이렇게 패턴이 가오리 핏으로 되어 있는 이런 면티입니다. 핫핑크랑 블루 이렇게 두 칼라로 구매를 했고요. 이것도 입으면 애기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. 이런 거는 엄마랑 아빠 이렇게 컬러 맞춰서 입는 것도 커플룩, 패밀리룩에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고, 우리 호야 때리게 돼도 너무 귀엽죠? 호야 옷이야 너무 좋지? 호야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? 핑크도 강렬하게 이렇게 입으면은
귀여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 아기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게 입으면 조금 원피스처럼 길어요. 그런 게 좋은 게 이렇게 애들이 배가 나오면 애들이 배가 아야하니까 꼭 이렇게 긴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다음 소개할 옷은 일단 보시나요? 이게 어떤 것 같아요? 린넨 팬츠입니다. 우리 아이는 패셔니스타이기 때문에 이런 린넨 팬츠가 여름에는 꼭 머스트헤브로 있어야 돼서 딱 입기 괜찮을 이런 그린이랑 그리고 머스타드 계열로 구매를 했어요. 우리 아이 굉장히 괜찮겠죠? 지금 이 옷에도 이 그린 팬츠랑 입으면 톤앤톤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옷에 또 이 겨자 색깔 이걸 입어도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여름 썸머룩이 정말 잘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구매했던 이런 다양한 옷하고도 코디하기가 쉽고 그래서 이런 여름에 패셔너블한 린넨 팬츠 아이한테도 같이 함께 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옷은요, 짠! 패셔니스타잖아요. 데님 팬츠, 데님 쇼츠 없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서 올까지 풀린 이런 엣지 있는 밑단 올도 풀려있고 저희 그 백유된 이 패셔니스타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옷이죠. 어차피 애기들은 기저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감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가장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지금 100일 정도 된 애들은 사이즈를 지금 어떻게 구별할 수 없어요. 그냥 웬만하면 좀 된다 싶은 거는 다 구매를 해서 입혀야 되기 때문에 왜 팔질 않으니까 이것도 제가 구해왔습니다. 지금 옷하고도 예쁘고 아까 소개했던 수많은 옷들 이 레글런 티셔츠 같은 거랑 입어도 너무 괜찮겠죠. 아이들의 패션 완성은 바로 모자입니다. 그래서 또 구매를 해왔죠. 이런 캔모자, 이런 캔모자도 여름에는 꼭 있어야 돼요. 이런 옷에 이 모자를 쓰면 너무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캔모자도 구매했고요.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.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면 돼요. 마침내 티랑 컬러가 딱 맞네요. 그리고 패셔니스타 아이를 위한 이런 비니는 특히나 겨울에 날씨 추울 때는 아이들 머리 온도 때문에 꼭 모자를 씌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모자를 굉장히 많이 샀는데 이렇게 비니 모자도 구매를 했습니다. 아이용이라서 좀 넉넉하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고 또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호야야, 어떤 게 마음에 들어? 저희 앞서가는 패셔니스타 호야는 약간 커도 이렇게 러프하게 연출을 잘 하고 있습니다. 마음에 들지 호야야? 네, 너무 예쁘다고 잘 샀다고 칭찬받았어요. 오늘 이렇게 백일된 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저기에서 유니크한 아이템들 다 쇼핑해왔는데요. 지금 쇼핑 아이템들은 제 인스타 계정에서 우리 호야 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계정이 없는데 추후에 호야 계정도 만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거기에도 패션 정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이렇게 오늘 촬영에 큰 도움을 준 이 진동방아쇠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거는 육아 꿀템 중 하나인데 여기를 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 놉니다.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되게 좋아요. 저도 아이가 없었을 땐 몰랐는데 애기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울더라고요. 여러분 모르셨죠? 그래서 신호를 받을 때마다 애기들이 계속 울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해서 진동방아쇠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울지도 않고 잘 놉니다. 그래서 오늘 촬영 아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진동방아쇠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주인공 호야랑 같이 영상을 찍어봤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 호야도 인사를 한대요. 여러분 안녕. 안녕.